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가장 강렬한 범죄 드라마 내부자들 네이버 무비 영화 토크 라이브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부자들의 주역이죠.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씨부터 그리고 우민호 감독님, 윤태우 작가님 그리고 오늘 깜짝 손님도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네이버 영화 무비토크 라이브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고요. 그리고 V앱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지금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본방사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특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내부자들 예매권 1 플러스 1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500분에 한해서 예매권 한 매를 구매하시면 한 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지금 빨리 여러분들 움직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 영화 무비토크 라이브 생중계되는 동안에 실시간 댓글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오늘 엄청납니다. 300분에게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모바일 PC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내부자들의 의리와 배신을 담은 범죄 드라마 내부자들의 네이버 영화 무비토크 생중계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 내부자들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우민호 감독님과 윤태호 작가님께서 함께 직접 밝히는 웹툰 대 영화, 웹툰 vs 영화 영상 함께 보시죠. 윤태호 작가라는 이름만으로도 훅 땡긴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냐. 영화 할 마음이 전혀 없어서 포기하시라고. 무조건 해야겠구나. 판권료를 세게 불렀어요. 원색적으로 정치한 지점들을 다루는 만화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약간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기존에 알고 있던 윤태호 작가 미생이라든지 이끼랑은 확연히 다른, 가장 리얼했죠. 끝까지 해야겠구나. 연재를 그만뒀습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미완결로 됐으니까 그것은 또 어떻게 맺어야 되지? 라는 고민도 물론 있었고, 그 시스템 안에 속해 있는 개인들의 치열한 대결로 영화를 그려가자. 끝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만화 속에서는 이제 사진기자가 나왔었는데 영화에서는 검사가 나오죠. 그 안상구라고 하는 조폭의 비주얼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지금 슬림해졌고 강동님의 스타일이 덧붙여지면서 패셔너블해지고 스피디하게 경쾌하게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윤태호 작가의 어떤 리얼하면서도 통렬하고 강한 이야기, 정치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흥미롭게 쫓아가면서 보더라도 분노는 그대로 우리 안의 정의감을 조금은 끄집어내주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네, 내부자들 웹툰 대 영화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아, 정말 작가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영화를 볼 수 없었겠네요.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윤태호 작가님과 우민호 감독님의 속사정 잠시 후에 또 직접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부자들 네이버 영화 무비토크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행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지금 실시간 댓글로 적어주시면요, 잠시 후에 추첨을 통해서 우리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배우분들이 직접 이곳에서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빨리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이 직접 이곳에서 실행합니다. 기대되시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들의 배우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그리고 우민호 감독님과 윤태호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짠 하고 등장을 하셔야 되는데 옆에 오래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에서 정치깡패 안상구 역을 맡은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승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부자들에서 우장훈 검사 역할을 맡은 조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윤식입니다. 내부자들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사의 논설주간 이강희 역을 맡았습니다. 이강희는
정치판을 설계하는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이미 지금 논설 그 채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멋집니다. 예, 감독님. 예. 예, 안녕하세요. 내부자들 감독 우민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 원작 만화를 그린 만화가 윤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지금 좀 떨리시죠? 예, 난생 처음이니까요. 예. 아까 리허설을 했는데 그때 음성과 굉장히 다르세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예, 물 조금 더 드시고요. 예,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멋진 다섯 남자들과 함께 제가 자리하고 있는데 너무 저도 영광이고 이렇게 다섯 분이 계시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계를 이끄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병헌 씨, 이것부터 여쭐게요. 아까 보니까 그 사실 윤태우 작가님의 미생이라는 드라마는 그 배우들과 그리고 실제로 그 만화의 캐릭터가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았는데 이병헌 씨는 굉장히 싱크로율이 달라요. 만화 보고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웹툰 보고는. 사실 아직 만화 못 봤어요. 그 시나리오만 보셨군요. 예. 네, 초에 사실 그 윤태호 작가님이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이 영화에 캐스팅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당연히 이제 내부자들을 물론 완결이 되지 않았지만 감독님한테 그 캐릭터를 위해서라도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 캐릭터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많은 부분 다를 것 같으니까. 안 읽으시는 것도 읽어. 어쩌면 약간 좀 캐릭터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데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 읽었었죠. 아, 그러면 이제 영화 개봉 후에 보시겠네요. 예. 많이 놀라실 텐데요. 예. 제가 사실은 몇 페이지는 봤어요. 근데 아까 안 봤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다 제가 정독을 못했고요. 예. 몇 페이지 봤는데 안상구의 생김새나 이 말투나 느낌들은 제가 애초에 받았던 시나리오의 느낌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좀 더 진짜 그 행동 대장 같은 그쵸.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느낌의 캐릭터였었어요. 또 이병헌 씨가 또 이 역할을 맡으면서 이병헌화 시켰을 텐데요. 분명히 감독님.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사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이름만 들어도 믿고 보는 배우들인데 함께 작업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뭐 너무 깊었죠, 일단은. 뭐 이게 그리고 살잘 믿겨지지도 않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고 또 워낙 또 센 배우분들이시니까는 제가 또 어떻게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도 많이 들었는데 또 워낙에 또 잘 해주시고 또 알아서 또 저의 부족한 지점들을 또 채워주셔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뭐 작업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외모만 봐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는데 지금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뭐 이미 저는 지금 네이버 그 실시간 댓글창을 보고 있는데 2천 개 넘게 이미 2천 개 가까이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V앱에서도 지금 V앱에 14,000 개요. 벌써 14,000 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도 댓글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이렇게 멋지고 좋은 배우분들이 아직 떨리세요?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몇 분경에 안 떨리실 예정이에요? 사인 드릴게요. 사인 드릴게요. 네. 저한테 꼭 주시고요. 작가님의 작품에 이렇게 좋은 배우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제 내부자들 만날 수 없었을 텐데 네. 어떠세요?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뭐 예고편도 여전히 보시고. 믿기지 않고요. 여전히 믿기지 않고 저한테는 어떤 인생의 사건 같은 일이고 그래서 이 영화의 결과도 몹시 궁금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는 이미 너무나 충족감을 많이 갖는 영화라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지금 그 작가님께서 감사할 따름이라 그랬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부자들 네이버 영화 무비토크 라이브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되는 영상 지금부터 공개를 할 건데요. 캐릭터 예고편 이분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표현을 하셨는지 보시죠.
사람이다. 밟으면 꿈틀댄다고? 오이네. 난 쏴버리는 거는 전갈이라고. 안상구라고 일개 주식에서 자라 얼마 전까지 회장 소리 듣던 자예요. 깡패라고? 뭐 건설사의 대부업체 연예기획 뭐 나이트룸 사람 완전 문화발치기네요. 미래 자동차 오난님 비자금 파일. 상구야 저들은 괴물이야. 네 나랑 영화 한편 하자. 복수극으로 하자고 화끈하게. 저 진짜 조직을 위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야, 칼제비가 누구냐? 우장훈이라고 북수구 소속인데요. 이 새끼가 지금 뭐라요? 경찰 출신입니다. 성질들이 그렇고 조직에서는 왕따였대요. 대통령 표창받고 바로 서울지검으로 픽업된 거죠. 줄도 없고 백도 없는 내 같은 뭐 거지 새끼는 뭐 나가 뒤져라 이런 거 아닙니까? 장피로만 잡아. 그럼 줄이고 빼기고 무조건 네가 이기는 거야. 이러니 나라 기강이 서겠나. 신문은 사회 공기입니다. 팩트에 집중하세요. 미친 개들이 짖는다고 날뛰지 말고. 장 의원을 캐스팅해가 여의도에 데뷔시킨 게 2주간 아닙니까? 오늘의 요지입니다. 스테이션 포 트랜스포 차를 갈아탈 때가 왔다 이겁니다. 같은 이유 아니겠소? 너나 나나 우리가 쫓는 거 많은 권력이고 싶냐.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 캐릭터 예고편 함께 보셨습니다. 와! 와! 강렬하네요 정말. 와, 지금 캐릭터 예고편을 보시는 동시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내부자들이 1위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니 방송 전에 1위를 계속 하다가 2위 3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1위로 탈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금 아직 인터뷰도 안 했는데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조승우 씨에 대한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리틀타운님 발목이 너무 섹시하다고 지금 조승우 씨 지금 혼자 양말 안 신었거든요. 조승우 씨 제가 웬만하면 오늘 부탁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발연기 한번 시작부터 발연기 예 발연기 한번 우리 조승우 씨 발목 좀 잡아주시죠. 예 발연기 들어. 아 탭댄스를 선보여 주고 계십니다. 대단한 발연기죠. 예. 들어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벌거벗은 기분이네요. 조승우 씨 마이크 잡으신 김에 네. 제가 이 작품 내부자들 세 번을 고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 좀 들어볼게요. 어려워서요. 어려워서 일단 제가 옆에 계신 뭐 병원 선배님이나 이쪽보다는 제가 너무 동안이라서 검사 역할이 과연 맞을까. 죄송해요 웃으면 안 네. 되는데. 예. 네. 그래서. 거울 봤는데 너무 해맑고 본인이? 네 본인 저게 제가 너무 검사하기 너무 상큼한 것 같아가지고 거울이 오래됐나요? 맞아요. 그죠 오래됐죠. 네. 예 맞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아 근데 너무 동안이에요. 시간을 약간 혼자만 멈춰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 조승우 씨가 아니 너무 들어가시면은 비난의 댓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 지금 뭐 그냥. 비난 댓글까지 갈 필요도 없이 백윤식 씨가 표정이 좋지 않거든요. 네. 예, 백윤식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금 이런 말씀? 임자 만남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임자 만남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생중계입니다, 네. 선생님. 아 저기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 조승우 씨, 이병헌 씨 이제. 후배지만 뭐 아주 호흡 잘 맞추고 열심히 풀어가면서 또 멋진 후배들이죠. 예, 뭐 베테랑이죠. 네. 근데 그 조승우 씨가 이제 형 이병헌 씨한테 많이 귀엽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백윤식 씨가 봤을 때도 예, 예, 귀엽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뭐 제 입장에서는 뿌듯하셨죠. 예, 예, 흐뭇했고 예, 또. 두 분 다 귀엽게 보였습니다. 네.
아니 지금 우리 백윤식 씨가 후배들 이렇게 귀엽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조승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막내지만 실제로 또 막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화상에서는 그 연령대가 같이 가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셨던 건가요? 어딜 같이 가죠? 아니, 연령대가 이병헌 씨와 함께 이제 연령대가 이제 검사 역을 맡으셨고 네. 연령대가 이제 본인의 연령대보다는 네. 좀 더 이제 높으신 연령대인가요? 비슷하죠. 예. 근데 본인의 연령대보다 이제 본인이 워낙 동안이라 걱정을 하신 거죠. 아 그래요? 저랑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아, 원래 원작에 우장훈이라는 검사 캐릭터가 없어요. 원래는 예. 사진 기자죠. 네, 예, 예. 르포 뭐 르포 저, 기자. 네. 그래서 참고할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우 감독님을 보고 이제 참고를 했고요. 그 왜 고사를 했냐면 사실 병원 선배님이랑도 하고 싶고 백윤식 선생님은 영원한 저의 또 타짜 때 스승님이시잖아요. 그쵸. 같이 작업하고 싶었는데 뭔가 이 두 분의 이 엄청난 호랑이 같은 에너지에 저만 이렇게 가운데 낑겨가지고 혹시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 그러다 그거는 좀 기우였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작품 하시고 나서는. 아, 잘했죠. 그쵸? 잘했다 싶습니다. 자, 지금 이병헌 씨는 제가 알기로는 이 달콤한 인생에서 이미 조폭 역할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선우 역할이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그건 뭐 달콤한 인생의 선우라는 캐릭터는 약간 좀 판타지적인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땅을 밟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기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다 저렇게 되고 싶은 약간 그런 로망을 주는 그런 어떤 캐릭터라면 안상구라는 캐릭터는 진짜 아주 현실에 그냥 사는 너무나 사실적인 그런 캐릭터죠. 그리고 달콤한 인생의 선우가 약간 좀 자기 감성을 그러니까 그 캐릭터의 감성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관객들이 감성을 따라가는 역할이라면 이 캐릭터는 진짜 그냥 행동을 옮기고 조금은 더 1차원적인 그런 깡패 역할이에요. 아, 1차원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다. 우리 백윤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뜩한 캐릭터예요. 보면 속내를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 영상을 보니까 그런 역할이신데 이번에 맡은 역할에 가장 끌렸던 매력은 뭘까요? 네, 그 좋은 일을 하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실을 그 살아나가고 헤쳐나가는 그 모습이 아주 힘이 있어 보였어요. 네. 아, 끝입니까? 네. 이제 아니, 보통 그런 말씀하실 때는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힘이 있어 보였어요. 이렇게 끝을 내주시는데 그 뒤에 말씀이 있을 줄 알고. 아, 이렇게 두 분을 보면 자꾸 다짜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밑장 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우리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애착이 가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세요? 저는 이강희 의원. 이강희 의원. 왜냐하면 그 이 모든 게임을 다 설계하는 설계자이기도 하고 뭔가 이 문제가 촉발되게끔 만드는 뒤에 커튼 뒤에 있는 사람이랄까요? 그 앞에 전혀 드러나지는 않지만 뭔가 뒤에서 모든 음모를 다 만들어내는 그런 것 그런 모습을 가진 캐릭터라서 꽤나 풍성한 묘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강희 의원이 좀 더 많이 그려볼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상업 르포 기자였는데 그게 네. 우장훈 검사로 캐릭터가 바뀌었다는 말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 실제 그 사진 기자 모델이 제 사진 사부님이신데 그분의 아드님까지 저한테 민원을 넣을 정도로 왜 바뀌었냐면서 예 네, 나올 기회인데 네 그래서 미안하다 뭐 예 이럴 수밖에 없었죠. 아 그거는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캐릭터를 바꾸신 이유. 아 그 캐릭터도 나름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현실적이고 좋았는데 좀 착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조승우 씨가 너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착한 캐릭터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나쁘게 그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예. 이렇게 극하게 조승우 씨가 그 나쁜 역할에 잘 어울리셨나요? 잘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연기니까 워낙에 예. 또 대한민국에서 예. 메소드 연기에 대가들 아닙니까. 예. 예. 아 대단합니다. 또 감독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서 우리 함께 얘기하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볼게요. 지금 내용이 문팅님이 내용이 무거워서 방학 같은 데보다 11월 개봉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 의견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방학 때 안 하고 11월 개봉. 11월 개봉을 하시잖아요. 예. 내용이 방학보다는 11월이 참 잘 어울린다고 너무 잘 개봉한다라는 지금 칭찬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누구의 생각?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감독님. 예. 이 아, 개봉 시기가? 개봉 시기를 누가? 아, 그건, 예. 그건 저기 쇼박스의 의견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우검사 화이팅이라는 분이 계속 조승우 씨의 애교를 보여달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지금 아직 몸이 안 풀려서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애교 보여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조승우 씨 팬 여러분들이 뭐 소린양 님도 그렇고 지금 뭐 지니코이 님 난리 났습니다. 조승우 씨 어쩔 수 없이 애교 한번 보여주셔야 되겠는데 어떠세요? 가볍게. 자들 이거 애교예요? 애교 다시 한 번만 예. 예 부자들 여러분 오늘 점층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1단계죠? 아니에요. 예, 1단계고 잠시 후에 2단계, 3단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카메라 보고 하트도 좀 보여달라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조승우 씨? 주머니에서 하트 하나만 꺼내 주시겠어요? 예, 주머니에서. 하트 하나만. 아, 꺼냈네요. 감사합니다. 표정이 하트 꺼내면서 그렇게 오다 주었어라는 표정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 진짜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지금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자, 백윤식 선생님 주머니에서 하트 하나만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CG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 그 CG 처리가 아니고요. 주머니에서 하트를 하나 본인이.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하트를 완전 웃기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와중에 이병헌 씨 콧등 이쁘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병헌 씨. 이병헌 씨는 하트 꺼내지 말고 콧등 한번 클로즈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헌 씨 콧등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100만 불짜리 콧등. 예. 그냥 계시면 됩니다. 아, 너무 멋져요, 지금. 100만 분짜리 콧등 보셨고요. 아, 그리고 이병헌 씨랑 조승우 씨가 너무나 카리스마 넘치는데 눈싸움 좀 부탁한다라는 정말 생뚱맞은 부탁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사전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두 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강렬한 눈싸움 한번. 밑도 끝도 없지만 우리 그 지금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부탁을 하시는 거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자, 하나 둘 셋 하면 눈싸움. 정말 밑도 끝도 없네요. 여기 예. 와서 눈싸움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죠. 어이, 꿈에도 못 꿨죠. 예. 주먹싸움보다 낫잖아요. 어이. 자, 눈싸움 들어갑니다. 시작! 자, 깜빡이면 지는 겁니다. 정말 저도 그 무비토크 라이브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인데요. 이병헌, 조승우 이게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굉장히 자존심 싸움으로 가거든요. 저 보십시오. 이러다가 누가 박수 한번 치면 질 수 있는데요. 아, 조승우 씨가 아니 형이 눈물이 고였어요. 저 이병헌 씨가 우세요. 눈물이 고여가지고 순간 선배 전 사실 예. 그 이렇게 난감하고 생뚱맞은 그 요구를 하신 하에서 되게 웃겼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서로 눈을 쳐다보니까 지기가 싫더라고요. 지기가 싫죠. 눈물이 나는데 그래도 깜빡이가 싫었어요. 조승우 씨 솔직하게 선배 예우 차원에서 깜빡인 겁니까? 아니면 제가 원래 그 멍을 이렇게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거 잘하거든요. 아, 멍 잡는 거? 예. 아 잡는 건가요? 멍 때리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때리고도 잡고 예. 그거 제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봐드렸죠. 뭐 예, 그냥.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병헌 씨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근데 저도 봤어요. 조승우 씨 눈이 빨개지는 거. 지금 두 분이 사실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진지한 상황에서 두 분이 진지하게 눈싸움 대결하는 거. 이게 레전드 영상으로 남지 않을까? 아니 캐릭터 소개도 안 했는데 눈싸움부터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캐릭터 소개 아까 제일 처음에 하셨잖아요. 아 그랬나요? 예. 아니 뭐 저 구체적인 우장훈 검사 역할이 검사라고만 했잖아요. 저희가 캐릭터 영상도 봤지 않습니까? 아, 잘못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점점 화기애애해지고 있는데요. 호화 캐스팅 정말 믿고 보는 배우들 개봉하는 날 달려갈게요. 지금 다들 호응이 좋은데요. 자 이제요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미션들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배우분들이 한다면 하는 분들이니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남겨주시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조승우 씨도 말씀하셨는데 영화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집니다. 이곳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영상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 보고 아마 배우분들도 처음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내부자들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죠. 너 도청했냐? 아, 와 와닿는데 제 연기 어떻습니까? 지금 메소드 연기 했는데. 아니 왜 그런 표정으로 계시나 깜짝 놀랐어요. 좀. 계속 지금 계속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연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사 나온 이후부터 계속 제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MC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확실한 성격이시군요. 그렇다면 요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너 도청했냐? 이병헌 씨? 자 클로즈업 들어갑니다. 너 도청했냐? 이병헌 씨? 너 도청했냐? 와, 아니 이 전라도 사투리 그러니까 사투리 자체를 처음 하시지 않나요? 이병헌 씨? 처음 하죠. 영화에서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는 게 처음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아니 아니고 이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래도 분명히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투리 때문에 영화의 스토리를 몰입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계속 연습을 했어야 돼요. 분명 그렇지만 아마 제 사투리를 지적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주셨고 반대로 우리 조승우 씨는 경상도 사투리. 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그 퍼펙트 게임에서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셨고. 네. 그렇죠. 네. 너무 멋져요. 전라도와 경상도. 네. 두 분이 화개장터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아까 친구하기로 했잖아요, 조승우 씨. 네.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네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내부자들 계속 1위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백윤식 씨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윤식 선생님께서 좀 전에 하트 꺼내셨잖아요. 하트를 꺼내자마자 좋아요가 3만 개가 늘어서 지금 좋아요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V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하트를 눌러주고 계시거든요. 네티즌 여러분들이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조승우 씨가 하트 하나 더 꺼내주시면 5만 개 넘어갑니다. 조승우 씨 이번에는 어디서 꺼낼까요? 자, 어디 가세요? 아 조승우 씨가 대형 하트를 꺼내서 좋아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이 2만 7천 개가 넘었고요. 지금 너무나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자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이 세 배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분들이 굉장히 또 열연을 펼쳐주고 계신데 이병헌 씨 제작 보고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렇게 긴장하면서 연기를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연기를 잘했다. 먼저 저는 조승우 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아까 이제 뭐 저나 백윤식 선생님을
호랑이 에너지라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되게 그 안에 자기가 너무나 이렇게 기가 죽지 않을까 걱정했었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저기 그 조승우 씨의 에너지는 공룡의 에너지였어요. 정말로 저는 조승우 씨라고 처음 이제 작업을 같이 하는데 저렇게 정말 잘하는 배우인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었고 영화 중간 촬영했을 즈음에 그 감독님이 지금까지 대충 순서 편집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중간 편집인데도 3시간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봤는데 다른 또 이제 조연 배우들 연기는 제가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배우분들이 연기가 진짜 내가 이번에 최고가 될 거야. 막 이런 마음들을 연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너무 다들 잘해줘서 제 생각에는 이 영화가 아마 연기를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그런 맛으로 보셔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병헌 씨가 연기의 신 이병헌 씨를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 정도면 얼마나 팽팽한 연기들을 보여주셨는지.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부터 아 진짜 긴장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다음 영화를 더 기대해야 되겠네요. 이번 영화는 끝났고 저기 촬영이 끝났고 네. 이제 긴장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중간부터 약간 제가 태도가 달라진 모습이 보일 거예요. 영화 중간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조승우 씨 이번에 검사 역할 맡으셨는데 그 영상으로 봤을 때 검사 역할과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이번 작품 캐릭터에 임하면서 지금 안절부절 하시는데요. 네. 예. 항상 무언가에 답답증을 느끼고 항상 뭔가 더 나아가려고 하는 뭔가 더 갖고 싶고 더 올라서고 싶고 그래서 형한테도 굉장히 아랫사람 되어듯이 대하고 일부러 네. 그 싱크로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요. 제가 이 에너지에 제가 아까 공룡의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그거 도대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일부러 안 꿀리려고. 근데 그 캐릭터랑 비슷하거든요. 그 캐릭터를 내가 소화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네, 일부러 병원이 형한테 더 이렇게. 네, 저한테 항상 그래요. 네. 제가 조금 촬영 현장에 늦으면 하늘 같은 후배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건방지게 선배가 늦냐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일단 늦은 게 미안하니까. 그렇죠. 뭐라고 하지도 일단 못하겠고. 일단 늦으면 죄인이에요. 참 보면 조승우 씨가 애교도 많지만 선배들을 되게 잘 요리해요.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또 그러기에는 또 약간 애매한 상황이고 막 이런. 아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승우 씨가 굉장히 그 상황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매력이 있네요. 좋지만도 않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웬만하면 좋았다고 해줄 만도 한데 좋지만은 않았다라고. 네, 주변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좋진 않죠. 조승우 씨가 보니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네요. 어떻습니까 백윤식 씨? 마이크를 아예 놓으셨는데요. 예, 좀 쉬고 있었습니다. 네. 얘기 듣느라고요. 네. 너무 재밌어서. 아, 두 분 관계요? 두 분 관계도 그렇고 보니까 지금 조승우 씨가 굉장히 뭐라 그래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아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귀엽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예, 아, 뭐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현장에서 풀어나가는 그 분위기 아주 그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고니로 만났을 때와 검사로 만났을 때 우장훈으로 만났을 때 좀 느낌이 많이 다르셨나요? 어때요? 예. 그래서 아, 조승우 씨가 연기를 물론 타짜 때와 이 내부자들 그 부분이 아주 그 아주 백미입니다. 그게 우리 영화의 그 내부자들 네. 평경장하고 고니하고의 이제 그 호흡과 예? 여기서 저 이강희 논설주관하고
또 우검사와의 네? 그 호흡이 있습니다. 둘이 또 이렇게 뭐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지. 네. 영화 보시면은 아 재밌게 느끼실 겁니다. 아, 그 케미, 두 분의 또 다른 케미를 이번 영화 내부자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씬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승우 씨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씬 중에 하나예요. 두 사람의 그 대화하는 씬이 있는데 그게 연기를 보는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두 분이. 아니, 특히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이병헌 씨도 그렇고 조승우 씨도 그렇지만 백윤식 씨가 작품을 보는 촉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이번 영화도 그래서 대박 예감이에요. 저는. 예. 저만 그런가요? 예. 제 지금 백윤식 씨 지금 또 이렇게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우리 또 이병헌 씨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편집된 걸 보니 정말 모든 배우가 정말 이 작품에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주연 배우분들 뿐만이 아니라 명품 조연분들의 향연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 하셨는데 오늘 제가 깜짝 손님이 온다고 미리 예고해 드렸죠. 과연 어떤 분들이 오실까요? 여러분들 예상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는 분이 볼까요? 예.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대박 예감이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사람은 이경영 씨가 올라오고 있고요. 정만식 씨도 올라오고 있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주고 계신데 과연 여러분들 예상이 맞을까요? 자, 내부자들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를 위해서 직접 이 자리까지 찾아와 주신 깜짝 손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계장 역의 조재훈, 고기자 역의 김대명 씨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자연스럽게 자 옮기고요. 자, 조재훈 씨 이쪽으로. 예.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아, 네. 자,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대명 씨 인사 좀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내부자들에서 고상철 기자 역할을 맡은 김대명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김대명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 내부자들에서 너무나 동안인 우장훈 검사를 보좌하는 방계장 역을 맡은 조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지금 눈이 왜 이렇게 촉촉하세요? 아, 기다리다가 네. 아, 되게 힘들었어요. 빨리 나오고 싶으셔가지고. 아, 긴장돼가지고. 긴장되시죠. 네. 이게 또 아무래도 생중계다 보니까. 네. 어떠셨어요?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재밌어요. 사실 들어오기 전에 여기 제작팀에서 여기 이렇게 대명 씨랑 저랑 좀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뒤에서 보다가 오히려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근데 두 분 다 왜 이렇게 눈이 충혈이 되신 거예요? 김대명 씨 두 분 다 밖에서 지금 대기실에서 울다 오셨어요? 아니 그 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요. 아니 얘기가 재밌으면 눈이 뻘개집니까? 눈물 나도록 웃기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아, 과연 어떤 장면이 예. 자, 두 분 이렇게 깜짝으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때요? 오랜만에 이렇게 감독님, 작가님, 배우분들 만나니까 네. 아, 되게 뵙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많이 만난 분은 이제 감독님과 이제 조승우 씨를 가장 많이 만나는데 사실 이병헌 선배님 그래서 한 몇 번 뵀거든요. 네? 촬영장에서. 네? 제가 이 내부자들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조연으로서 씬이 제일 많아요. 예. 모든 씬에 다 나오는데 대사는 없고요. 예, 그냥 감정 연기로 예. 예 뭐 한 씬 한 컷씩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되게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많이 떨리세요? 네, 떨려요. 아유, 조재훈 씨가 이렇게 떠시는 거 처음 봐요. 아니 김대명 씨 지금 댓글에 김대명 씨 살 빠졌다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입니다. 몇 킬로 정도 감량을 하신 건가요? 살이요? 예. 아마 미생 때를 기억하시면 한 8킬로 정도 빠졌습니다. 빠진 거야? 네, 맞아. 미생 때보다. 사실이라.
어디가 빠진 거야? 네?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살이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김대명 씨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래. 막 물어뜯기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제 시작인데. 예. 왜 울었는지 알겠네요. 나오는 게 두려웠죠? 예. 예. 김대명 씨는 특히 윤태호 작가님과 굉장한 인연입니다. 미생 때 작년 정말 최고의 드라마였는데 미생 때 김대리 그리고 이번에 내부자들에서 고기자 역을 또 직접 네. 맡으셨는데 작가님 어떠세요? 이렇게 김대명 씨와 또 두 번 작품이 두 개 다 드라마와 영화가 됐는데 네. 다 만났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상 받으셨을 때 밤에 임시완 씨 통해서 통화를 한번 했어요. 네. 그때 굉장히 축하를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미생 시즌 2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역시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서 이번에도 네. 또 굉장한 열연을 해 주셨을 텐데 이 함께한 상대 배우들과 어땠나요? 아, 일단 너무 저는 이 영화에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정말 감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배우라는 직업을 해 오면서 정말 감동인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선생님 백윤진 선생님하고 사실 그 우리 그 조승우 형하고 같이 많이 했거든요. 사실 선배님 영화상에서 부딪히는 장면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그럼 오늘 이렇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겠네요. 아, 좀 너무 떨려요. 정말. 네. 자, 지금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네? 너무 떨린다고. 그리고 우리 조재훈 씨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해주셨는데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두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생중계고요. 예, 저요? 두 분, 예, 네. 우리 김대명 씨랑 조재훈 씨랑 일어나 주시고요. 저희가 또 예 전혀 예상이 없었던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한 분을 뽑아달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두 분 저 뒤쪽으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놓고 저희가 오늘 내부자들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어색한 장면들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계속 어색하게 자 두 분 서주시고요. 촬영 현장에서 가장 잘해줬던 내 마음을 떨리게 했던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분의 뒤에 가서 서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자 우리 이병헌 씨 그리고 조승우 씨 그리고 백윤식 씨 그리고 감독님 작가님 모두 포함입니다. 자 두 분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한 분을 뒤에서 안아주시면 되는데요. 앉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헌 씨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뽑히기 위한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두 분 다 연기를 정말 잘하세요. 배우한테 연기 잘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화 중간에 그 모니터를 하고서 아 정말 너무 연기들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했잖아요. 이 두 분의 연기가 특히나 그 어떤 조연분들보다 이 두 분의 연기가 특히나 좋았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 네. 자 좋습니다. 조승우 씨 참 구구절절하다. 뭘 그거 선택받으려고 그냥 사실이라고 건데. 아 사실이라고 아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조승우 씨 잠깐 쳐다봐도 되죠? 아 그럼요. 어, 윙크를 왜 하세요? 윙크를 아니 안 했어요. 나 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본 거야. 예. 자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눈으로 에너지를 쐈고요. 백윤식 씨 급하게 마이크를 잡으셨는데요. 예. 네. 준비 좀 했습니다. 그 고기자 대명 씨하고는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저희 그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 저희 언론사에. 예.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다 상하 관계다. 예. 그래서 뭐 또 거기도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 잘 아는데 뭐 밤 촬영도 하고 저하고 뭐 이 저 호흡 맞추는 장면이 꽤 있어요. 아, 그때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잘해줬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참 좋게 봤습니다. 아 그때 좋게 봤고. 예. 예. 그런데 뭐 전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니까요. 본인이 잘 알겠죠.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만은 예, 전달이 예. 됐을 거다. 예예. 예. 예, 예. 예. 조재훈 씨는 어떻습니까? 네? 조재훈 씨는 버리시는 겁니까? 지금 김대명 씨만 안고 조재훈 씨 버리는 카드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예. 아 연관은 좀 있습니다. 예, 연관이 또 있나요? 예. 예. 저 근데 뭐 거기까지 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하지만 예, 연관이 있고.
그 뭐 연기적인 것보다는 예. 그건 나중에 이제 현장 가서 모니터하면서 이 후배의 연기를 봤어요. 아, 네. 네. 근데 그 우리 전체 그 우리 그 영화 현장과 이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오프닝 그 시작 때 파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서부터 이 분위기를 잡아주고 그런 게 아주 기억에 굉장히 남습니다. 네. 그래서 저 후배한테도 표현은 제가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아, 마음을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네. 표현은 하신 적이 없군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제 그 높은 그 어떤 차원으로 받아주기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갑자기 영화가 인터스텔라로 변했는데요. 스스로 알아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감독님.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긴장이 됩니다, 감독님. 아, 예, 김대명 씨와 조재훈 씨는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의 어떤 시작과 끝이지 않았느냐? 아 잠깐만요, 여기 이병헌 씨, 조승우 씨, 백윤식 씨도 앉아 계신데 시작과 끝은 두 분이다. 예, 예, 예.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다음 영화에도 두 분 캐스팅. 아유, 시작과 끝이죠. 시작과 끝이다. 당연히 이루어야지. 아니 근데 예. 아니 근데 저는 감독님은 거의 영혼을 파시네요. 영혼을. 자 이렇게 되면 윤태호 작가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필해 주시죠. 네, 곧 제 작품 두 작품이 지금 영상화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두 분께 경고성 조언을 드린다면 아, 이 자리는 비즈니스의 장이자 예 어떤 인생 디자인의 장이 되지 않을까. 예. 뭐 두 분에게 어떤 좋은 아, 판단을 뭐 기대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윤태호 작가님은 컨설턴트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조승우 씨가 왜 눈만 봤어요? 아니요. 저도 갈 거예요. 같이 갈 때. 같이 갈 겁니까? 저 작품들에. 자 좋습니다. 작게 시작했는데 일이 커져버렸고요. 자 모두가 연관이 있고요. 다음 작품도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두 분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왔다 갔다 두 번 하다가 가장 마음이 가는 그분의 뒤를 안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분 움직여주세요.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빠밤 조재현 씨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빠밤 아, 자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떨리는 순간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릴까요? 자 이제 그분의 뒤를 안아주세요. 자 먼저 조재현 씨부터 겹칠 수도 있거든요. 조승우 씨를 안아주셨고요. 백윤식 선생님을 영화 다음 영화고 뭐고 다음 작품이 자 조승우 씨가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가나요? 아 정말 오늘 대박입니다. 자 아 조승우 씨 귀요미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재현 씨 예. 조승우 씨를 안아주셨어요. 이유를 예. 여쭤볼게요. 아 어쨌든 둘이 이 영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만나고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제일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도 나눌 때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이 아마 촬영하면서 돈독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잘 챙겨주고 그러지 않았나. 붙는 신이 많고. 네. 그리고 항상 저를 구박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또 은근히 또 당근도 주더라고요. 예, 되게 잘해주고 고마웠어요. 아 지금 고맙다면서 예. 또 눈시울이 약간 예, 적셔지고 있습니다. 예. 자 김대명 씨 지금 그 뭐 윤태호 작가님의 다음 작품 두 개가 더 있었는데도 백윤식 선생님을 안으셨습니다. 네 일단 저 감독님하고 작가님한테 뭐, 왠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 왠지 모르겠. 아 일단 감사하다는 얘기는 하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저 백윤식 선생님은 네? 제가 처음에 좀 촬영 직전에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혹시 제가 좀 연기가 부족해서 누가 될까 봐 되게 촬영 전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촬영 때 되게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뭘 하더라도 다 받아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김대명 씨 축하드립니다. 지금 네이버 메인에 김대명 씨가 걸려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 감사합니다. 김대명 씨가 8kg 감량으로 지금 내부자들 얘기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 8kg 감량으로 네이버 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고 이게 딱 보니까
감독님 현장에서도 어땠는지 느껴지네요. 예. 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네요. 예, 아주 뭐 감독이 필요하지 않았던 현장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알아서들 다들 워낙에 뭐 잘들 하시니까. 아, 지금 뒤에서 안 하나 줬다고 지금 좀 삐지신 겁니까? 아, 뭐 살짝 삐지긴 했지만. 아, 좋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내부자들이 지금 보니까 브로맨스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남남 케미 엄청납니다. 지금 사실 여배우가 없는 현장이기도 했고 남남 케미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친한 데는 분명히 촬영 현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장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연관 검색어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마우면 잘해. 알겠냐? 모르고 있고 뒤집 때까지 싸워 볼라니까. 싸가지 하고 놀는 새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이 똘똘똘 야, 너 반바지 나가서 5천원 한 번에 사. 맞다, 머리도 쪼그랗고 손질하고 옷도 새로운 걸 맞춰 쓰겠네. 댓글 좋다. 아, 이병헌 씨 오늘도 때깔 좋으신데요. 이병헌 씨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 캐릭터. 캐릭터는 원래는 그 되게 영화 매니아예요. 영화 매니아라서. 그래서 저렇게 의상도. 네, 그래서 영화의 뭐 대사들을 뭐 줄줄이 외우고. 심지어 한때는 연예 기획사 대표도 했었던. 아, 이 캐릭터가 안승준 캐릭터. 그리고 패션에 굉장히 유달리 관심이 많은. 그래서 한참 자기가 제일 잘 나가고 있을 그런 시절에는 양복이 뭐 별의별 색깔이 다 있어요. 약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패션에 좀 많이 힘을 주는 그런 캐릭터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또 게다가 이 영화에서는.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의 그 어떤 모습도 아마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추레한 그런 모습이라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예고편만 봐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의상, 패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에 비해서 조승우 씨는 딱 봤을 때 약간 단벌 신사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우직함의 상징이죠. 네. 네, 기승전 우직. 예, 우리 그 조승우 씨는 그럼 의상 걱정은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 걱정을 원래 막 이런 의상을 준비해 볼까 이렇게 한번 변신해 볼까 하잖아요. 아, 저는 그냥 의상 팀에서 주는 대로 그냥 대로 잘, 원래 잘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댓글이 4만 개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좋아요가 하트가 21만 개가 넘어섰습니다. 대단한 지금 폭발적인 반응이고요. 우리 영상을 보면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봐서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요. 영상이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유머 코드도 중간중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처음 그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그 사건이 되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굉장히 심각하고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가요. 그런데 캐릭터들마저도 굉장히 모두가 진지하거나 강하고 해서 누군가 하나가 약간 좀 관객들이 너무 숨찰 수 있으니까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때에 따라서는 좀 웃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감독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서 안상구 캐릭터를 한번 바꿨어요. 약간은 그 캐릭터로 인해서 좀 웃거나 혹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자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캐릭터를 좀 가미를 해서 다시 한번 썼죠.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한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조승우 씨가 이병헌 씨가 말씀만 해도 옆에서 웃으세요. 아니요. 대명이가 울고 있길래. 아니 김세명 씨 네이버 메인 지금 메인에
걸린 거. 우는 게 아니고 눈이 좀 빨개요. 왜 우는? 왜 그래? 아니 근데 진짜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아니 눈이 빨개요 지금. 아, 지금요? 예.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좀. 아 긴장을 하셨군요. 네. 좋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긴장이 조금 풀리실 겁니다. 아 그럴까요? 예예. 예. 다음 영상 보시죠. 이거 언제 첫 개그야? 강력배식이 신이죠. 동조하지 마세요. 같은 세대라고. 이건 뭐지? 이거 자동이에요? 까꿍. 500원 부풀리바 다 먹을게요. 지금까지 무검사였습니다. 카트. 네, 아 우리 우검사 정말 귀요미시네요 현장에서. 그리고 정말 이병헌 씨를 동생 대하듯이 대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니 뭐 현장에서 그래도 제가 그래도 어려요. 저 뭐 대명 씨랑도 동갑인데. 아, 두 분이 동갑이에요. 네, 근데 얘가 형 해주는 거지만 나이가 근데 현장에서 얼마나 스태프들이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다 어려졌어요. 맞아요, 요즘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예. 형이 뭐 이렇게 개그 같은 거 한마디 툭 던지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나서서 수습하고. 아 이게 그때는 예. 굉장히 인기 있던 개그였다. 예, 설명도 뭐. 해주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사람을 봐가면서 그 개그를 예. 하고 조크를 예. 하는데 제가 조성호 씨의 센스를 되게 높이 생각했었나 봐요. 아 너무 기대치가 높았다. 예, 그걸 못 알아들은 거 보면서 아 이게 확실히 센스가 약간 내가 사람 다르구나. 잘못 봤구나. 그렇죠. 예, 예. 자 지금 조재훈 씨 어때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두 분의 관계는 어땠나요? 현장에서. 아 그러니까 되게 귀여워요. 예, 귀엽고 왜냐면 조성우 씨가 막내다 보니까.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에서 승우 씨 다음으로 제가 다음 막내거든요. 조재훈 예, 씨가요? 예. 그러니까 대명 씨는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고 만날 때 늘 이병헌 선배님이랑 병신 선배님, 조승우 씨 이렇게 만났는데 그 현장에서 보면 감독님이야 딱 보면 승우 씨랑 제가 막내다 보니까 재롱을 같이 피게 됐죠 현장에서. 예. 근데 워낙 승우 씨가 재밌고 유쾌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예.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예. 그리고 아 진짜 인기가 되게 많아요. 아 조승우 씨 인기 많죠. 예. 특히 현장 모든 스태프들이 다 좋아하고요. 특히 여 스태프들은 뭐 아주 압도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아, 부러웠나요? 부럽죠. 네, 부러웠어요. 자, 지금 부러웠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다음 영상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캐릭터 영상 보시죠. 액션 시급까지 제가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신 거 처음 봤어요. 역할에 대한 열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좋은 액션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너무 좋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네. 영광 검색어 영상 보셨는데 백윤식 씨가 사실 그동안에 맡았던 역할들은 그 뭐 무림의 고수라든지 이런 역할 많이 맡으셨는데 뭐 전우치 타짜에서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는 실생활 액션입니다. 좀 액션 연기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종전 작품에서는 이제 그 고수 입장의 액션을 했는데 이 내부자들에서는 그 생존을 위한 몸부림, 액션, 네, 생존을 그러니까 실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생존을 하기 위한 본능적인 액션이죠. 현실적인 그죠? 예, 예, 예. 살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이렇게 합을 맞춘 액션이 더 힘든가요? 아니면 이런 막싸움 같은 게 더 힘든가요? 뭐, 막싸움도 합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안, 예.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더 힘들었겠네요. 근데 이제 그 고수의 액션은 아, 뭐 좀 그 관객들이 볼 때 이게 뭐 그림같이 멋있어 보이죠. 보여야 예. 되는 거고. 요 내부자들에서는 진짜 본능적인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 스텝 무술 감독 쪽에서 이제 보고 뭐 제가 열심히 하니까 예. 제가 제 얘기를 제가 열심히 하니까 뭐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네. 백윤식 씨는 네. 뭐 그리고 늘 최고의 연기.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약간 그 짤막한 그 현장 비밀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 리허설 할 때 액션 리허설 할 때 그 굉장히 그 좀 쇼킹한 그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순간을 병원 씨가 이제 하면서 그 효과가 120% 나도록 배우가 서로 이렇게 이제 연기로 그 몸부림 안 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게 병원 씨가 귀에다 대고 연습이 씩씩 되고 있는데 소곤소곤소곤 해서 저 여기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그거를 근데 이제 저희가 영화를 보면서는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혀 아, 너무 아쉽네요. 못 느끼죠.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배경이 뭐 이렇게 뭐 CG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디렉터스 컷으로 꼭 소근소근한 거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이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병헌 씨가 라면을 정말 맛있게 먹는다, 새로운 먹방의 세계를 열었다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게 애드립입니까? 아니면 진짜 뜨거워서? 그게 이제 현장에서 설정한 거예요. 아, 설정. 현장에서 설정을 해서 라면을 먹다가 한참 씹다가 그걸 다시 너무 뜨거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뱉어내는 장면인데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아이디어라서 저도 모르게 그게 해놓고서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들하고 같이 웃고 몇 번을 웃으면서 NG를 내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엔 성공했죠. 굉장히 리얼한 연기,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요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 보시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거의 분위기는 교무실 분위기예요. 지금 조승우 씨가 그냥 서 있는 것뿐인데 예, 조재윤 씨랑 지금 김대명 씨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건데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우정훈 검사 보좌관 역을 맡고 있는데요. 그 일을 이렇게 뭐 지시를 내리면 제가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잘 못해요. 제가 뭐 이렇게 캐릭터가 하나씩 빠져 있는 캐릭터인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항상 뭐 이렇게 뭐 구박을 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얘기 하거든요. 우정훈 검사가 씬을 보면 아마 그 장면일 거예요. 저것도 뭐 하나 잘 못해서 저한테. 그렇다고 대놓고 막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이렇게 살짝 눈빛을 주거든요. 근데 그 눈빛이 되게 무서워요. 승우 씨가 아니 심지어 저기 뒤에 있었는데도 느껴지나 봐요 눈빛이. 그러니까 승우 씨가 이제 검사 저도 검사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거든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제 주위에 없어서. 근데 이제 우장 검사 역할을 맡았잖아요 승우 씨가. 근데 현장에 오면 되게 재롱부리고 재밌게 놀다가도 슛 들어갈 때 되면은. 그 우정훈 검사에 빠져서 연기를 할 때 보면은 진짜 무서워요. 아, 대명 씨도 좀 긴장이 되던가요? 조승우 씨와 함께하는 씬? 아 그럼요, 긴장되죠. 긴장되는데 사실 저 장면은 그 제가 좀 작아진 장면이라기보다 제가 족보 없는 검사라고 좀 이렇게 약간 돌려서 이렇게 좀 구박을 하는 구박을 한다기보다 좀 놀리는 그런 장면이었죠. 사실. 근데 사진을 보면 김대명 씨가 구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포스가 아 대단합니다. 자 지금 사실 현장의 사진만으로 그리고 짧은 영상만으로 봐도 아 그 현장에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임팩트 있는 씬들이 많았는데 지금 저희만 너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사행시를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사행시 대표로 조재훈 씨가 갑니다. 자 내부자들 사행시입니다. 제가 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이게 V앱과 네이버 무비토크 생중계는 라이브이기 때문에 생중계로 네. 어. 어 내가 부부 아 부질없는 내가 부질없는 자 왜 부질없는 아 자리에 자 들라맞는데요 들라맞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내가 부질없는 자리에 들 아 들어왔네 그게 아 정말 어렵다 무슨 말 모르겠어 지금 여기 되게 떨려가 떨리죠 야 진짜 야 이 프로그램 대박이다 진짜 이거 나중에 야. 다시 보기로 꼭 보세요 잠시 후부터 보실 수 있고요 아, 자 그리고 긴장해 긴장하십시오 조승우 씨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조승우 씨의 귀요미송을 보고 싶다고 아 우장훈 검사 1 더하기 1은 귀요미를 과연 하실 것인지 자, 지금 뭐 조승우 씨한테 결혼하자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조승우 씨 귀요미송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걸 잘 몰라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다 어디, 몇, 숫자 몇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 오. 10가지는 아니고 오. 와, 자, 어떻게 그리고 오는 귀요미 이겁니다 자 조승우 씨 귀요미송 들어갑니다 아, 제가 언제 한다 그랬는데 물어봤잖아요 자,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귀엽게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귀요미 아 정말 죄송합니다 가장, 지금 식사하시는 정말, 분들 정말 살면서 가장 슬픈 귀요미 송이었는데요 아 지금 백윤식 씨가 아유 우리 승우 참 귀엽다라는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 백윤식 씨 들어가 볼까요? 자 귀요미 송 자 앞에서 우리 그 후배 조승우 씨가 열심히 해주셨는데 정말 무림의 고수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백윤식 선생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입니다 자 들어갈까요? 자 백윤식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아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혹스럽네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귀요미? 2까지만 할까요? 2까지만 자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귀요미? 1 더하기 2 귀요미 백윤식 선생님이셨습니다 제 느낌에는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메인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메인 바뀌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윤태우 작가님 네 공약 한번 원래 이렇게 배우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네. 우리 작가님께서 한번 가볼까요? 내부자들 몇 백만으로 갈까요? 500만 500만 갑니다 네, 500만 네, 네 500만 아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뭘 해야 되나? 자 네. 500만 달성을 하면? 네 주문을 받아볼까요? 아 주문 받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주문을 올려주세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주문을 뭔가 잘못한 한번 것 같은데 그냥 받아보도록 할까요? 그냥 하시는 게 나을 뻔했는데요 네. 아 지금 너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귀요미송이었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조승우 씨 지금 잠깐 넋이 나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아 좋습니다 이병헌 씨와 함께 라면을 드시는 건 어떠냐는 지금 공약이 올라왔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공약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승우 씨가 푸역을 해달라는
공약도 있고요. 검사님, 그리고 이벤트 500만 캐리커처 부탁한다고. 아, 500만이 되면은 500만이 제가 되면? 가장 못 그리는 게 예쁜 그림이거든요. 근데 꽃미남 버전으로 일러스트를 한 무씩 만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브라보입니다. 네. 아, 500만이 달성하면 꽃미남 버전으로. 네. 눈 안에 은하수도 넣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아, 눈이 굉장히 네. 커야 되겠네요. 예. 직접 그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미션을 수행한다라는 게 감독님, 우리 배우분 그리고 작가님한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흔쾌히 다 미션을 수행해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김대명 씨한테 귀신 꿈꿨도 해달라고 지금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생중계는 정말. 계속되고 있고요. 자, 나 꿈꿨도 귀신 꿈꿨도 자, 우리 김대명 씨 지금 미리 하신 분들의 여유 좀 보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어떻게? 아, 알겠습니다. 나 꿈꿨도 귀신 꿈꿨도. 어디 카메라 보고 해야 되나요? 예, 카메라 보고 여기입니다. 아, 여기. 예. 큐. 나 꿈꿨도 귀신 꿈꿨도. 아이고. 아. 잘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탁일 수 있었는데 너무나 잘해주셨고요. 이제 아쉽지만 저희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이렇게 저는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벌써 10시 15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때가 왔네요. 2015년 가장 강렬한 범죄 드라마 내부자들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조재용, 김대명, 우민호 감독님 그리고 윤태호 작가님까지 함께한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 즐거우셨나요? 저는 무척 즐거웠고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이 약간 처음에는 긴장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본연의 모습이 보이면서 참 즐거운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직접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 개봉하는 내부자들 안에서 함께 느끼고 즐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조재윤 씨부터. 너무나 행복한 작업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그 막 아팠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아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명 씨. 저희 영화 정말 수컷 냄새가 물씬 나는 정말 다이나믹한 영화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즐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씨.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이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또 영화에 나오는 또 다른 조연분들의 연기가 굉장히 일품인 영화입니다. 연기를 보는 그런 재미로 오셔도 충분히 재미있게 영화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승우 씨. 네. 박경님 씨를 비롯한 네이버 그리고 V앱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3년 만에 영화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새로운 또 이런 좋은 프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그리고 늦은 밤이었는데 혹시라도 저의 뭐 이상한 애교나 뭐 이상한 것 때문에 혹시 비위가 상하셨던 분 계시면 정말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로 즐겁고 행복해하면서 찍었던 영화입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백윤식 씨. 내부자들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민호 감독님. 예,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분들과 최고의 스태프분들과 아마 화끈하게 정말 찍어봤으니까요. 아마 재밌게 보시리라 믿어 의심치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태우 작가님. 예전에 이끼라는 제 만화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기술 시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우들이 화면에 나오지만 화면 뒤에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위해서 뭔가 힘을 합하고 있는데 저는 만화를 완결하지 못한 원작자로서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원작을 가져다가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그리고 모든 스태프 여러분, 배우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부자들 꼭 많이 와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분들의 모습을 이거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를 통해서만 보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또 생중계고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이고 김대명 씨 메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그 이병헌 씨와 조승우 씨로 메인이 바뀌었고요. 각자 다시 바뀌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얼마만큼 내부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생중계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메인에서 떨어진 적이 없고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아직도 올라와 있습니다. 실검에.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내부자들 11월 19일에 개봉을 합니다. 영화 무비토크 라이브 생중계로 만났는데 아쉽지만 저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모두가 지금 많이들 지치신 것 같은데요. 예, 끝으로 모두가 제가 내부자들을 외치면 하트를 그리면서 예, 화이팅을 외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뭐 곳곳에서 꺼내셔서 하트를 외쳐보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부자들 하트! 예! 자, 지금 각자 다른 예! 화이팅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박경림이었고요.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조재웅, 김대명, 우민호 감독님 그리고 윤태호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